저희가 2020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작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시흥미술협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작품들이 설치가 돼야 좀 더 좋은 객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좋은 환경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 기획하신 선생님과 같이 돌아보면서 답사를 했었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벤치 제작을 들어가게 됐고 아트벤치에서 저희 작가분들의 그림을 실어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은계지구 용피추 4학년 박민아입니다. 그 그림 뭐 그린 거예요? 시흥시 개골 생태공원 소금 창고를 그렸습니다. 오래된 창고에 예전에는 소금을 보관했던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볼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번에 시흥시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어떤 큰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대아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시흥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자연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저벌도 있고 광곡지 또 개골 생태공원 이렇게 환경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개골에 있는 자연물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시민들과 함께 그림으로서 옮겨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참여 작가분들이 아트벤치에서 65점의 작품에 그림을 각자 그림을 그려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민 참여로 스케치북 벤치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바라본 개골의 풍경이라든가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아이들 작품을 전사로 해서 저희 벤치에다가 스케치북 벤치에다 옮겼습니다. 데뷔온 벤치는 개골의 모양을 하늘에서 바라본 개골의 모양을 3분의 1 정도 축소해서 저희가 이제 개골 모양 형태의 벤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개골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도록. 공원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한 90이 넘으신 분이 영부로 옛날부터 있었던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영부 조형물을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영부 조형물 보면서 이 시흥 개골에 이런 분들이 계셨었다를 좀 느꼈으면 알고 계셨으면 하는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벤치에 그림을 또 놓음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이 안락하게 영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흥의 문화사업에 참여를 같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벤치에 즐겁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기회를 해주신 우리 또 여러 이제 담당 공무원들 계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정말로 짬짬이 시간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공간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좀 어렵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내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회원님들이 이거를 하면서 얼마나 이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애정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시민분들과 함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항상 뭐 행사든 뭐든 해서 같이 뵙는 선생님들이었지만, 이번 기회가 좀 더 가족 같은 느낌 들 수 있게 돈독하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벤치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저희 작가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 들여서 예쁜 작품 예술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대구생태공원이 아닌 또 다른 곳은 어디든 시흥시에 우리 작가들한 예술로서 좀 충분히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